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과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하다 보면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컴퓨터 용어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낯설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겠죠? 그걸 극복하시는 방법은 자주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컴퓨터 용어를 일부러 더 자주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귀로 자주 듣다 보면 용어가 친숙해지고 저절로 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검색 엔진,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색 사이트란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사이트를 말해요. 검색 사이트를 다른 말로 포털 사이트, 줄여서 포털이라고도 부르는데 거의 같은 의미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검색 사이트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58회차 강좌에서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죠.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접속할 때 125.209.222.141처럼 IP 주소를 외우거나 입력하기는 어려우니까 네이버.com처럼 외우기 쉬운 도메인 주소를 대신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도메인 주소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소는요? 아니, 그걸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청와대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소를 아는 사람은 아마 관련자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청와대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검색하겠죠? 이게 바로 검색 사이트가 생긴 이유입니다. IP 주소보다는 도메인 주소가 외우기에 훨씬 쉽지만 그렇다고 수많은 도메인 주소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포털은 원래 정문 입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초창기에는 검색 기능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대신 주로 검색 사이트라고 불렸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메일, 뉴스, 블로그, 카페 같은 부가 서비스가 추가됐기 때문에 현재는 검색 사이트보다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 게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검색 엔진은 또 뭘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포털 사이트 초창기에는 검색 기능이 전부였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을 모두 같은 의미로 부르기도 했어요.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다 비슷한 거야 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